안녕하세요, 쿠라입니다. 저번 리뷰에 이쪽이 루팡 카이저 그리고 각각 비클들을 VS챈젤을 이용해서 변신하는 리뷰를 했었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리뷰를 하려고 해요. 이번에 소개드리는 제품이 루팡 렌자 VS 배트 렌자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장난감으로 전대가 두 개나 등장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이드를 나눠서 리뷰를 진행하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리뷰는 이 루팡 렌자 쪽에 이어지는 반대편인 배트 렌자 쪽의 제품을 소개드리려고 해요. 리뷰를 진행하는 방향 또한 똑같이 진행할 것이며 또 루팡 렌자 쪽이랑 동일하게 변신, 출격 그리고 각각의 비클들을 합체해서 로봇이 되는 것까지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루팡 렌자 vs 배트 렌자 디럭스 배트 카이저입니다. 그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쪽은 패트렌저 쪽의 비클들이며 이쪽은 원래 이제 패트렌저 쪽이 변신할 때 사용하는 비클들입니다만 이제 고스트라이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모드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패트렌저 쪽 사이드로 변형을 한 상태 이쪽의 고스트라이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순서대로 트리거머신 1호부터 디자인을 보도록 할게요. 트리거머신 1호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으며 캐노피 그리고 윙에 이제 푸른색 도색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고 넘버원 꽤나 기계적인 디테일들이 굉장히 잘 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면은 핀비어 리스서 여기를 이용하여 VS 체인저의 사운드 기믹도 들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쪽에 트리거 머신답게 이렇게 트리거가 있는데 이 트리거를 당기면은 루팡 렌즈랑 동일하게 각각의 어택 모드로 변형이 가능하게끔 기믹이 있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죠. 트리거를 당기면 이런 식으로 앞에 숨겨져 있던 블럭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어택 모드로 변형이 됩니다. 이렇게 어택 모드의 완성인데 이게 재밌는 부분이 원래는 4륜으로 바퀴가 이렇게 4개밖에 보이지 않게끔 되어 있었으나 중간에 바퀴가 원래 하나 더 있었거든요. 이게 전기가 되어서 총 6개의 바퀴가 보이게끔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또 추가적으로 중간에 이 바퀴, 빨간 바퀴 이 부분도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이 바퀴를 굴리면은 다른 부분이랑 연동되어서 뭔가 기어 같은 느낌으로 같이 굴러가는 느낌이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는 그러한 기믹이 있네요. 돌려줄 때는 다시 이렇게 눌러주면 되고 전개할 때는 트리거를 당겨주면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손쉽게 가지고 놀 수가 있네요. 다음은 트리거 머신 2호. 트리거 머신 2호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으며 동일하게 메카니컬한 조형이나 도색 포인트까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뒤에는 트리거가 있으며 이쪽에 핀 배열이 있어서 VS 체인저에서 사운드를 들을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그럼 기믹을 빨리 보도록 하죠. 트리거 머신 2호의 기믹은 마찬가지로 앞에 숨겨져 있던 블럭이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기믹이 작동이 되게끔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이거는 말이죠, 이 트리거 머신 2호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를 당겨주고 한 단계 더 손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 안에 캐논이 숨겨져 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은 트리거 머신 2호의 어택 모드의 완성입니다. 직접적인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이러한 비클이 정말 매력적이네요. 돌려줄 때는 캐논을 수납하고 다시 당겨주면 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것 또한 굉장히 가지고 놀기가 편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3호 트리거 머신 3호예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으며 꽤나 독특하게도 핑크 색깔이 사용되어 있는 비클이네요. 자, 마찬가지로 뒤에는 트리거가 있으며 밑에는 핀 배열이 있어서 이쪽으로 VS 체인저 사운드 기믹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어택 모드의 변형의 기믹을 보도록 하죠. 트리거를 당기면 마찬가지로 안에 있던 블럭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어택 모드로 변형이 되는데 2호와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손으로 옮겨줘야 되는 블럭들이 있어 여기까지 옮겨주면은 트리거 머신 2호의 어택 모드의 완성입니다. 이 거대한 전경부분 같은 걸 전개하는 기믹이 있는 그러한 어택 모드인데 꽤나 대담한 디자인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꽤나 재미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색깔 때문에 조금 다른 것들이 연상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한데 뭐
그거는 제가 저같이 이제 속이 시커먼 어른들이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참신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돌려줄 때는 이런 식으로 접어줘서 밀어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트리거 머신 3호까지 보았고,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는 구스트라이커. 이 구스트라이커는 저번 립에서 이렇게 기술을 전개하고 날개를 전개해서 루팡렌저 사이드의 비클로 변형을 하였는데, 루팡렌저 쪽에는 이 기수 부분을 삼각형으로 돋보이게끔 3개 마술같이 검은색이랑 대비를 쭉 잘해줘서 굉장히 그럴듯한 전투기처럼 보였는데, 패트렌저 쪽이 될 때는 날개를 접고 기수를 접어 이 부분이 꽤나 가려지게 되어서 차량모드로 보이게끔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의 디자인 조율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된 비클이었죠. 뭐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저번 리뷰도 자세히 보았기 때문에 굳이 말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재밌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루팡렌저 쪽에 붉은색의 컬러가 날개 부분에 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전부 다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많이 억제되어서 완전히 다른 비클로 보인다, 그 정도네요. 그럼 사운드 기믹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리뷰 때는 루팡렌저 쪽의 사운드를 들었는데, 오늘은 루팡렌저 쪽이 아닌 패트렌저이니까 패트렌저 쪽의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번 리뷰 때는 이쪽에 다이얼을 돌리면 루팡렌저 쪽의 모드로 돌아가면서 사운드를 들을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패트렌저 쪽은 말이죠, 여기에 있는 트리거 부분을 당기면은 전용 사운드로 패트렌저 쪽으로 모드 체인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운드. 동일하게 되어 있으며, 두 번째 사운드부터는 이어지는 이제 패트렌저 쪽으로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대기 물리다 보니까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패트렌저 쪽으로 모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용 사운드가 울리게끔 되어 있는데 들어보도록 하죠. 확실한 히어로라는 사운드가 울리네요. 다시 한 번 더 눌러주면은 다시 원래 초기화된 사운드가 울리게끔 되어 있네요. 이거 외로 합체 사운드도 있긴 한데 그건 이따가 합체할 때 들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디자인 스타일들을 보았는데, 다음으로는 VS체인지를 이용한 사운드 기믹들을 들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트리거 머신 1호부터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고 싶은데, 그 전에 이번에 제품을 살 때 이걸 특전으로 좀 받았거든요. 이거는 일본 점포에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사면은 초회 한정으로 받을 수 있는 배지를 겸한 VS 체인지에서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기믹이 있는 그런 배지인데, 이런 걸 받았어요. 이제 루팡렌저 쪽도 있긴 한데 저는 이번에 패트렌저 쪽밖에 고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고르게 되었죠. 자, 이걸 먼저 듣고 이어서 패트렌저 쪽의 비클들의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너는 경찰전대 패트렌저다 라는 사운드가 울리게끔 되어 있으며, 총격 사운드 동일하고 이 판넬을 돌렸을 때의 사운드도 동일하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천천히 패트렌이로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죠. 게이사스 체인지. 네, 패트렌 1호로 변신이 되었습니다. 저번 리뷰 때 루팡렌저 쪽이랑 완전히 다른 변신을 하였는데, 루팡렌저는 위에 쪽에 판넬을 옮겨서 또 다이얼도 돌리고 좀 이미지에 맞는 그러한 변형을 했었는데, 이번에 패트렌저 같은 경우에는 장전했을 때 조금 기다리면 배트라이즈라는 사운드가 울리면서 이제 변신 사운드가 울리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기믹이 있었는데, 판넬을 밑으로 옮겨지는 가동으로 이제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또 그리고 재밌는 부분이 이쪽이 트리거 머신 1호 부분이 VS 체인저의 트리거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트리거를 누르면은 이쪽 VS 체인저의 트리거 부분도 눌러줄 수 있게끔 기믹이 들어 있어요. 손에 들었을 때도 이쪽에 트리거 부분에 손가락을 넣기 때문에 볼륨감도 어른인 제가 들어도 꽤나 만족스러운 크기네요. 사운드는 총격 사운드는 그대로고 연사에도 그대로고 다음으로 이제 출력 사운드인데 출력 사운드는 이제 루팡 렌즈 쪽이랑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패트렌자 전용의 사운드가 울리면서 출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드를, 아니, 1호를 보았는데, 다음으로는 2호. 패트렌 2호를 보도록 하죠. 게이사스 체인지! 마찬가지로 패트렌즈 전용 사운드가 울리면서 패트렌 2호로 변신이 되었습니다. 오야 이거 진짜 오이 트리거 부분 볼륨감이 상당히 괜찮아서 들었을 때의 만족감은 루팔렌즈 쪽보다는 마음에 드네요. 총격 사운드 동일하고 출력 사운드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트리거 머신 2호의 사운드는 이렇고, 다음은 패트렌 3호. 트리거 머신 3호인데,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죠. 게사스 체인지! 마찬가지로 전용 사운드가 울리며 공격 사운드 동일하고 바로 출격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트리거 머신 3호의 사운드도 들어봤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마스코트 구띠. 굿스트라이크의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죠. 우선 패트렌저 쪽으로 모드를 바꾼 뒤에 이제 이 기믹들 잠깐 소개드리자면은 저번 리뷰에서는 루팡렌저 사운드 쪽이 들렸는데 실은 이게 패트렌저 쪽으로도 사운드가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이유는 이쪽에 있는 핀 부분이 여기 날개 위치에 맞춰서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이걸로 인해 이제 패트렌저의 사운드를 이제 교체해서 들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빨리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사운드를 들었습니다. 중간에 1호, 2호, 3호라고 말하는데, 이 굿스트라이크 필살기 사운드가 루팔렌저 쪽이랑 좀 다른 게, 루팔렌저 쪽은 레드가 3명으로 분열하여서 그 3명이 공격하는 그러한 필살기였는데, 패트렌저 쪽이 되면서 조금 바뀌어서 이제 1호, 2호, 3호가 하나로 합쳐져서 융합하여서 강한 한 방을 날리는 그런 필살기가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의 차이점이 있어서 각 레인저마다의 필살기의 재밌는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트리거 부분을 남기면은 이런 식의 전용 사운드가 울리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출격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런 사운드가 울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VS 체인저를 이용한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다음은 방금 소개드린 트리거 머신들을 이용해서 합체를 보도록 할게요. 그 스트라이커 트리거 머신 1호, 트리거 머신 2호, 트리거 머신 3호 게서스 갓 타임. 완성! 배트카이저! 그럼 바로 스타일부터 보도록 하죠. 배트카이저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상체 크로스업 입니다. 기본적인 메인 부분은 굿스트라이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긴 했지만은 팔 부분이 바뀌고 가슴 부분이 바뀌어서 전에 루팡 카이저의 이미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꽤나 재미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는 경광공이랑 한쪽에는 총, 경찰스러운 무기를 이제 손에 들고 있는 그러한 느낌의 디자인이며, 그리고 충격적인 디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가슴 부분인데 무려 굿스트라이커의 바퀴와 패트카이저의 이 중앙에 있는 바퀴, 트리거 머신 1호의 바퀴라 해야 되겠네요. 이 바퀴 부분이 중간에 다 몰려있어서 가슴 암호 전체적으로 다 바퀴인 좀 충격적인 디자인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 개인적으로 싫어하지 않고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머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안쪽으로 쭉 파여있어 많이 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진 않네요. 이 안쪽 부분을 보면은 네모난 블럭에서 머리랑 좀 독립되게 보이게끔 거리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바퀴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긴 했긴 했지만은 그 이번에 소개되는 모든 미끌들 바퀴 전부 다 굴러가니까 지면에 굴려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으며 루팡 카이저랑 디자인이 어떻게 다른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옆에 사진을 띄워서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지금 옆에 올려놨는데 제가 굿스트라이커가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제 같이 나란히 두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며, 사진으로 남아 이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뭐 방금 말했다시피 팔 그리고 가슴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강 로봇의 특색이 느껴지는 부분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동 부분은 저번 리뷰의 루팡 카이저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캐도전대 루팡렌자 vs 경찰전대 패트렌자 DX 패트카이저의 리뷰였습니다. 이번에는 경찰 모티브의 제품을 소개드렸는데 도적 컨셉의 루팡렌자랑은 떨어진 이러한 메카니컬하며 딱딱한 이미지의 이러한 로봇의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취향이었기 때문에 정말이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 리뷰가 마음에 드신 분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에 대해서는 밑에 댓글로 꼭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쿨했습니다.